조금도 약을 쓸 데는 없다고 정말 청약통장을 쓰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청약통장이 없어서 조금 씁쓸했죠. 그러나 이 포기하지 않는 정신. 여러분들, 통장이 없어도 새 아파트를 갖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경매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경매란 걸 어떻게 아시게 됐나요? 보게 되면 무시무시하고 나쁜 일인 것 같고, 그렇지만 저에게 경매는 저에게 부를 이루게 해주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경매를 받고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자들이 더 잘합니다. 어떻게 잘하냐면요,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가 있잖아요. 우리 모성애로 다독여 주는 거죠. 많이 힘드셨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가가면 그분들이 정말로 도움을 요청하고 저는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 흥망성쇠가 이렇게 느껴져요. 특히 부동산으로 투자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저도 떨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마냥 오를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되면은 그런 부를 축적하고 나서 하루아침에 힘들어지는 사람을 보니까 역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힘든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았고, 거기 안에서 제가 할수 있는 방법대로 많이 진행을 하게 됐죠.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한번 한달 내내 법원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있었어요. 법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 오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 번은 한달 내내 가본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 그리고 낙찰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 어떻게 낙찰을 받아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제 수많은 통장에서는 낙찰 입찰을 했던 증거가 있고, 거기서 저는 많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시세 조사라든지 그렇게 했지만 많이 할수록 되는 거예요. 10번 가서, 한번 가서는 절대 안 되죠. 100번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많이 배우고 노력하게 됐습니다.